근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 저기 우리 물 열 때 네. 서해에서 직원이 왔다 갔어요. 서해요? 네, 경찰서에서. 아, 서. 근데 발령장을 가지고 왔더라고. 발령장을 가지고 왔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보여줘봐. 네, 역시 알겠습니다. 빼서 보여드리는 건가요? 오늘 발령장. 어? 우리 이름 있어. 왜? 우리가 발령난다고요? 한번 봐보시겠어. 어? 저희 네 명입니까? 오천 파출소 근무를 명함. 왜? 왜? 김용만, 김성주, 안정환, 정영동.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요? 안녕하십니까. 한참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정... 갖다 드리려고 해서 뭐 경찰서에서 갖다 주라고? 네. 뭐 이거 뭐 네. 여기 뭐 다 붙였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네. 아 보령 경찰서. 여기서 경찰서에서 뭐 좀 갖다 드리려고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네. 고생하십니다. 그요. 담임 또 봐.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좀 얘기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아 먹기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근데 갑자기 인사 발령을. 아 진짜 저희 이제 정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예. 아니 또 좋은데 가면은 또 또 정 들 수 있고. 뭐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 뭐.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보령 이쪽을 왔을 때 이제 오천 항구로 도착했단 말입니다. 도착을? 예예. 예. 야 진짜 보령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했는데 난 이 정도인지 몰랐다. 아 반갑습니다. 주세요. 예 정석. 아 우리 정석이. 아, 아 보령이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네 가겠습니다. 야, 우리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이거를 이렇게 햄버거 먹다가 불쑥 해주셔서 말입니다. 예. 아, 차였어. 햄버거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서프라이즈가 이거 연타로 오니까.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또 저희한테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아, 아니 이거 하면 김수경님이 저희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희도 불렀습니다. 햄버거 드시자마자 이별입니까?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 햄버거 아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은 좀 뵙고 그것도 좋네.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 예. 좀 왔다 와서 좀 짠하더라. 뭐 그렇습니다. 어? 너무 고맙더라.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다시 한번. 예. 그리고 또 발령이 나면 인사도 드려야지.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없다는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되면 좀 서운해하실 분들. 그렇지. 예. 예. 가끔씩은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 나름 인사드릴 것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